전 세계는 최근 포탄알 하나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럽의 나토,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전략TV? 현재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하여 포탄알 수급 문제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사태는 미국의 국제적인 군사 지원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포탄알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큰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위산업계에서의 빠른 성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산업계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며 세계적인 거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탄알 하나로 인해 세계적인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G7 체제 편입을 논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부의 통일 여론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깊게 다루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토보다 영향력 커진 한국군. 우선 나토보다 영향력이 커진 한국군의 현 상황을 보면 다양한 상비병력에서 한국군이 미군을 제외한 나토군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2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약 50만 명에 달하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 멤버국들의 병력은 숫자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을지라도 10만 이상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나라는 터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적인 병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병력에서 한국이 더욱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병력들은 장기 복무 시스템과 완벽한 징집 체계, 그리고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의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추위와 뜨거운 여름, 이 두 가지 극한의 환경에서의 훈련을 받는 국가는 세계에서 극히 드물며, 이 중에서도 전 국민이 이러한 훈련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한국과의 국방 교류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럽에서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의 정보통신 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IT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2년 세계 최초로 민간용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한국은 나토의 사이버 방위군 공식 회원국으로 편입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토와 같은 강력한 국제연합의 지지로 인해 한국의 G7 체제 편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A국가 등극 가능한 한국 상황. 지난 23년 5월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BBC에서는 한국의 GA 편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및 군사적 노하우,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직접 방문하여 군사 훈련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의 테스트를 시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제적 활동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유력 언론 매체에서는 나토의 지원과 연계하여 한국의 GA 국가로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놀라운 점은 과거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한국의 GA 편입에 현재는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G7 체제는 만장일치 체제로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하면 편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서방 및 미국의 압박을 받아 한국의 재입 편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한국의 재입 가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G7 체제 편입의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인구가 5천만 명, 국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 그리고 연간 소득 수준이 최소 3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3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단 7개국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독일, 불란서, 일본, 영국,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G7에서는 한국 대신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캐나다는 인구가 아직 5천만 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 러시아가 이 G7에 포함됐었는데 당시 러시아는 2만 불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침공 사태로 인해서 G7 회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인구 5천만, 소득 수준 3만 불 이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선의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의 재입 편입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G7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치나 무역 및 외교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포탄알이라는 뜻밖의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 포인트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나 영향력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어마어마한 포탄 생산량. 세계에서 포탄알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충돌로 인해 서방 진영의 포탄알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탄알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자로서 생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각각의 포탄알 가격은 평균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이러한 비용 때문에 포탄의 생산 및 공급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하루에 약 1만 발가량의 포탄이 소모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발에 불과하며 미국 또한 월간 1만 발 정도만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방 세계에서 포탄알의 공급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서방 진영 국가 중에서 최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약 2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한국은 포탄알 공급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포탄 생산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포탄알 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영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한반도 통일 여론 조성되는 상황.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그동안 주변의 4대 열강들, 특히 중국, 일본 및 미국에게는 복잡한 이슈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지역에 서방 군대의 진출을 원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자국과 근접한 지역에 인구 8천만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시작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자 회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과 협상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 특히 한국 주도 하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지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강 국가들의 외교 정책 변화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국토전략TV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